정의당 심상정 후보부터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농촌에서 이 토론 지켜보시는 농민 여러분, 왜 우리 문제는 다루지 않나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 가격 올해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18만 8천 원인데 저는 농업 예산을 4.6조 증액해서 직불금도 올리고 또 농민 기본소득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해서 80kg당 23만 원의 농업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밥상혁명 이루겠습니다. 자, 다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예,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그중에서 경제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공동체와 정의로운 세상 여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IMF 위기보다 더 심할 수 있는 경제 위기 극복하는 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저성장,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요즘 바른정당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저 유승민, 국민 여러분만 믿고 끝까지 갑니다. 저를 위해 통해서 우리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치가 문제입니다. 편가르고 싸우는 정치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말싸움 잘 못합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 명령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흐름을 잘 알고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한 대통령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개혁 공동정부 만들겠습니다. 미래에 준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 모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 문제를 우리 셰일가스 미국 가스를 대폭 수입을 해서 모든 문제를 셰일가스 수입하는 것으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통상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예,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 한 사람 탄핵되고 구속된 것 외에는 대한민국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촛불 민심과 함께하는 정권교체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수상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정권 연장을 꾀하는 적폐 정치 세력들 간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도 하고 적폐 정치 세력을 포함한 통합정부를 바라는 후보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정권교체가 촛불 민심을 받드는 진정한 정권교체입니까?